네, 오랜만에 에피폰 할로우바디 설혁전 기대하십시오. 네,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지난 시간에 쉑터한테 뺨 맞고 이제 화가 나서 나 에피폰이야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러 오랜만에 출격을 했습니다. 이게 쉑터가 보면은 쉑터는 머리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잖아요. 에피폰은 반대죠. 머리가 툭 튀어나와 있는데 야, 오늘따라 이 인이어 대가리가 더커 보이네요. 헤드가 사실 한 여기까지만 있어도 충분한데 항상 그 위로 한 4~5cm 이상의 그 여유분이 21세기가 돼도 남아있는 변하지가 않네요. 엄청난 헤드입니다. 진짜 에피폰의 헤드는 봐도 봐도 쳐요. 네, 어쩜 이렇게 길게 만들었을까? 그렇습니다. 여기 뭐 건우가 있네요? 그림에? 아, 그렇군요. 아, 이게 이렇게 긴 머리에 코, 입, 그리고 페도라 모자군요. 이 페도라가 이제 제임스 베이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그런 시그니처인데, 이게 나 무슨 뭔 낙서지 이랬는데, 이게 제임스 베이를 형상화해 놓은 거군요. 그렇습니다. 자, 지미 핸드릭스 아니에요? 네. 아,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은 아실 것 같고, 또 모르는 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?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아티스트 시그니처 모델입니다. 네, 이런 플레이를 즐겨하는 제임스 베이라는 기타리스트 겸 가수인데요. 2013년에 데뷔를 했고요. 그리고 2015년에 BBC 사운드 오브 2015 2위를 수상을 하고, 가장 주목해야 할 신인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해서,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많은 팬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뮤지션입니다. 레딧고라는 대표곡이 있는데요. 그 유튜브 그 오피셜 영상 들어가서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베스트 댓글이 Marry Me. 결혼해 주세요. 진짜 기타도 기타인데 외모가 너무 뛰어나서 뭐 기럭지도 뭐 아주 호리호리하고, 그리고 페더러 모자 딱 쓰고 장발 이렇게 흩날리는 그런 모양새인데, 이게 이목구비도 워낙에 막 여리여리하고 보조개 들어가 있고 그냥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더라고요, 보니까. 건우랑은 그리고 사뭇 다르군요. 예? 건우랑은 사뭇 다르군요. 아니, 건우인 줄 알았는데. 건우랑 그 쉐이브 뭐랄까? 아니, 비슷해, 쉐이브는 쉐이브 비슷한 비슷해. 느낌이에요. 네. 그리고 또 다른 곡의 베스트 댓글을 보니까 우연히 그냥 돌아다니다가 어쩌다 알게 됐는데, 아, 너무 잘 됐다. 이 사람을 알게 된건 행운이다. 막 이런 댓글이 있을 정도로 그 평가가 아주 뭐 요새 굉장히 핫한 그런 뮤지션이더라고요. 그리고 보면은 노래할 때그 가성으로 이렇게 네, 막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네, 여러분 저급한 재연 죄송합니다. 네. 너무 너무 이제 맛깔나게 가성을 이렇게 잘 쓰시더라고요. 그래서 참 저희도 이번 기회에 또 좋은 뮤지션을 이렇게 알게 됐네요, 기타 덕에. 네, 제임스 베이 1966 센츄리 아웃핏이고요. 네, 스펙 살펴보겠습니다. 가격 97만 6천원이고요. 탑이랑 그러니까 바디가 전체 다 3플레이 라미네이티드 웨이플이고요. 그리고 넥이 마호가니 오리지널 라운디드 C쉐입 넥입니다. 머신 헤드는 네, 윌킨슨 빈티지 3인 로우 위드 플라스틱 아이보리 버튼 14대1 기어비의 헤드 머신이고요. 요거 이렇게 네, 생겼죠? 엄청나게 큰 머리통에 이렇게 작은 패그가 달려 있으니까 더더욱이나 이 앙증맞은 패그가 더 작아 보입니다. 이 샤프트도 더 가늘어 보이고요. 고목나무에 뭐 매실 달린 것 같네요. 네, 그러네요. 네, 20프렛까지 있고요. 25.5인치 스케일의 픽업이 스윗넥입니다. 스윗넥. 킨맨의 스윗넥 P90. 이게 HX 노이즐리스 싱글코일 픽업이라고 하네요. 저희가 예전에 뭐1966 그냥 일반 센츄리 아웃핏은 한 적이 있습니다만, 그거는 이제 그냥 그냥 프로 프로 90. 90. 네. 근데 이거는 P90 HX 노이즐리스 싱글코일 스윗넥이라는 픽업이에요. 네, 컨트롤은 CTS 포텐시오미터 CTS 이렇게 제품이 들어가 네, 있다는 얘기죠. 그렇습니다. 네, 원 마스터 볼륨, 원 마스터 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게 원래 그 제임스 베이가 이 기타를 쓰고 있었는데, 자기 시그니처가 아닌 기타를 그냥 쓰고 있었는데, 이제 에피폰 측에서 그 기타를 그대로 리크리에이션을 해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
네. 신체 검사 해볼게요. 예예. 예예. 예. 예. 머리통이 커가지고 한 105 나오지 않을래나. 105가 넘네요. 107.5. 예, 107.5라고 봐야 되겠죠. 107.5로 봐야 되겠어요. 무게는 가볍습니다. 가볍고요. 예, 뭐 이렇게 아 치가 거의 없으니까 네. 요거 그냥 잴게요. 예, 이거 고기만 잴겠습니다. 통기타를 한 3분의 1로 켜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. 네, 44 나옵니다. 44. 여기 12프렛은 의미가 없고요. 9프렛입니다. 9프렛 됐습니다. 어우, 진짜 볼록하네. 네. 77이요? 77. 네. 복잡한 형태의 예쁜 기타도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심플한 형태의 예쁜 기타도 나오는군요. 네. 자, 무게 한번 뭐 우리가 네, 쓰시죠. 무게 되게 가볍습니다. 근데 통기타보다 무거운 거 맞죠? 네, 통기보다 확실히 무겁습니다. 준비되셨습니까? 네. 네, 무게 몇 대 몇? 9588. 네, 어쨌든 둘 다 3이 안 넘는다에 표를 던졌네요. 이번엔 제가 이기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, 선생님이 이기실 타이밍이 왔죠. 네, 확률적으로. 그러네요. 881. 2.81입니다. 네. 확실히 3kg가 안 나왔다라는 거 맞네요. 네. 2.81. 선생님이 가져가셨습니다. 2.81. 네, 뭔가 약간 좀 이런 이게 뭐 딜레이를 좀 더 딜레이도 넣고 저기 코러스도 넣고 하면서 그런 어떤 좀 되게 그런 느낌의 플레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. 네. 네. 아르페지오를 하면서 이렇게 맛깔나게 노래를 부르는. 슬룩 잔비 Grandfather and me From Nassau town We belong 네, 제임스 베이 컨트리 버전이네요. Got into a fight I feel so broke up I wanna go home 심플하네요. 예? 너무 사운드가 심플하다. 그냥 다 무이펙터로 하면 어이, 마샬? 이것도 마샬로 해야 되는데. 보니까 이런 류의 아르페지오 클린턴 플레이가 아주 많습니다. 막 이런 느낌 있죠. 까뚜둑한 소리 나네요. 네. 네, 같은 기타라. 네. 이 사람 네. 마샬 쓰나 보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런 느낌의 플레이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막 딜레이 막 가득 넣고 공간계 많이 넣은 막 그런 느낌의 사운드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클린턴 플레이가 많아요. 네. 김베이 병호 선생님께서 또 재연을 잘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사실 개인 톤을 어떤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죠, 일단 들어볼게요. 모 개인. 마샬게 네. 개인 5까지 낮추겠습니다.
있습니다. 네. 독특한 거에 대한 독특한 거에 점수는 주긴 줘야 돼요. 네. 아니, 개성 넘치고 확고한 자기의 어떤 그 용도가 있네요. 이 기타는. 뭐 어떤 느낌의 반주를 들려드려야 될지 이거를 그리고 뭐 개인으로 막 이렇게 솔로를 치는 그런 느낌이 뭐 아주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. 예, 그냥 뭐 몽환적인 그냥 그런 느낌의 기원. 네. 제가 그냥 A 마이너를 그냥 틀어드릴 테니까 네. 선생님이 그냥 뭐 A 마이너 그런 라인. 잘 들어봤습니다. 뭐 저희가 평소 같은 그런 느낌의 시연은 아니었지만 잘 어울리네요.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소리가 매력적이에요? 네, 좋습니다. 매력적. 시청자 조평 하나 드릴게요. 아, 그냥 치면 이 정도 사운드는 나오는. 네. 헐렁헐렁한 통기타 같은 네. 느낌이 있네요. 네, 시청자 조평은 저희 그때 비교 시연 해드렸던 네, 레스폴 페이디드 T vs 에피폰의 레스폴 커스텀.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. 다들 이런 코너를 되게 좋아하시네요. 그러니까요. 네, 비교 코너 좋아하시죠. 네, 비교를 한다는 게 어떤 하나의 악기를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리뷰하는 입장에서 아주 부담스러운 코너이긴 하거든요. 근데 사실 또 재미로 따지면은 그거만 하면 예, 싸움 붙이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죠. 야마하 돌면 깁슨 팬다님, 네. 흥미로운 코너가 런칭되었네요. 축하드립니다. 말씀하신 내용에 거기다 동의합니다. 깁슨 쪽은 좀 더 와일드하고 에피폰은 좀 얌전하네요. 개인 성향에 따라 많이 갈리겠지만 외관이나 뭐 캔디류 등은 에피폰에 손을 둘 수밖에 없지 않나 합니다. 둘 다 멋진 기타 분명하네요. 한절평 용의 꼴이냐 뱀의 머리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주셨습니다. 네, 야마하 돌면 깁슨 팬다님 보내드릴게요. 이런 컨셉으로 당당하게 뭐 이 뮤지션이 연주를 했다는 걸만 보더라도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. 대한민국의 뮤지션 여러분, 지금은 개성의 시대입니다. 네. 맨날 팬더 깁슨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네. 이렇게 자기만의 사운드를 만드십시오. 다 개성 있게 네. 에피폰 기타를 딱 들고 개성 있게 그런 막 창법만 막 이런 걸로 막 노래하는데 잘생긴 곡들 와 이게 외모의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. 아, 좀 히틀러식 발언을 하셨는데 낫지야 낫지. 아니 근데 정말 개성으로 치부하기에는 보고 있으면 와 이 남자 아름답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뮤지션이라 50 넘어봐야 알아. 네, 뭐 그렇게 큰 게 없지 않아. 알겠습니다. 나도 젊었을 때 이뻤어. 네. 알겠습니다. 야 이거 뭐라고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. 오늘부터 노래 부르실 때 가성을 엄청나게 넣어서 아 예. 네. 네. 페도라를 쓴 제임스 베이, 페도라를 쓴 에피폰이 되겠습니다. 네. 네. 항상 쓰고 있죠. 네, 잘 어울리네요. 그 모자는 저기 우리 이누 씨도 잘 쓰는데 가끔. 네, 저도 페도라 좋아하는데 건우도 페도라 좋아하죠. 뭐, 네. 건우가 갖고 있는 그 까만 페도라가 약간 제임스 베이 페도라랑 좀 비슷해요. 참 예. 넓은. 예, 참 넓은 거. 대머리 아닐까?
머리카락이 왜 페도로에 붙어 있는 거 아닐까? 야, 맨날 쓰고 나와. 야, 음모론을. 와, 대박이야. 깜짝 놀랐습니다. 야, 네. 대머리 페도라 머리론. 네. 야,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, 진짜. 아이, 그럴 진짜. 네, 제임스 베이 1916 센츄리 아웃핏 점수 몇 대면? 7점. 7점은? 이게 개성, 이게 그냥 만약에 제임스 베이 시그니처가 아니고 그냥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한 6점 이렇게 하는데, 이 사운드를 잘 만들었고. 그렇죠. 그 사람의 그 뭐랄까 개성, 네. 그 사람의 어떤 그 세계관. 그렇죠. 이런 게 좀 배어 나와서. 그렇죠. 아주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이제 영상 통해서 확인하고 보니까 더 약간 매력 있게 느껴지는, 예, 것 있게 같아요. 느껴져서. 이거 그냥 뭐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툭 던져놨으면 뭐 이렇게 성의가 없어, 기타가. 그러니까 기타가 뭐예요 이게? 뭐 이렇게 얘기를, 예, 했을 것 같은 그런, 예, 느낌이긴 하네요. 용도 확실한 아주 개성 넘치는 네, 제임스 베이의 1966 센츄리 아웃핏 같이 보셨습니다. 주목할 만한 아티스트의 주목할 만한 기타였네요. 네. 네. 무슨 종로에서 뺨을 맞고 오기는 했는데 약간 좀 약간 번외편을 가져와가지고. 네, 번외편을 갖고 왔고. 사실 교전을 회피하고 있어요. 네, 서륙전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매니악한 그런 그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또 더 뭔가 그 정말 전면전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표 기타를 또 에피폰 모델들 또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기타가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. 네. 아우, 저 헤비랠리. 네. 네,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팬더로 돌아오겠습니다.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. 키어타임스. 더블타임스.